그래 아니 이렇게 꺾는 게 유행인 거 사랑하는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합니다. 축하해. 하나 둘 셋 다시 잠깐 진짜 갈라 똑같아. 아무래도 제 생일이고 기쁜 날이지만 그 친구들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시기죠. 생일과 그 사고가 이어져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. 많이 힘들다 생각이 나요. 특히 이 기간에. 여기 잠깐. 옛날부터 그랬어요. 자기는 친구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,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 기회 있으면은 방송 나가서 열심히 말하고 열심히 알리고 그런 거는 하고 싶다고. 나는 지금은 준혁의 생각이 옳다고 봐요. 그러한 그 생각들을 그 아픔을 겪은 학생이나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 그래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지 그거를 잊지 말아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준혁이가 지금 나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진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뭔가를 말하고 싶었는데 너무 잘못 알려진 게 많았잖아요. 그 당시에도 인터뷰를 제가 많이 한 이유기도 해요. 제가 아무리 예를 들어 어떤 기자가 저 인터뷰했는데 아무리 악의적으로 쓰더라도 없는 말이 지어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제가 했던 말을 토대로 할 거니까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잘못된 사실들이 없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터뷰를 했고 방송에 임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어요.